오늘은 대학교 MT를 갑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대학교 MT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대학교 MT 가는 날이라서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대학교 MT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제 대학교 MT는 아니고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 제 후배들이 오늘 MT를 가는데 제가 졸업할 때 신입생이었던 후배가 지금 학회장, 부학회장이 돼서 선배님 혹시 MT 오실래요? 하는 거를 또 이악 물고 눈치 없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재밌겠다. 근데 또 그냥 가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과가 또 패션 관련된 과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꿀리지 않도록 최대한 저도 많이 꾸며서 이게 패션이다, 이게 선배다, 이게 선배의 클래스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저도 최대한 멋을 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뚜루쭈쭈. 네,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간만에 후배들 만난다고 좀 실력 발휘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게 정말 멋있는 패션이었거든요. 멋있지 않나요? 오늘 간단하게 저의 OOTD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아디다스 저지로 포인트를 줬고 여기 바지 이렇게 워싱 들어간 바지로 한껏 멋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퍼를 열었을 때는 네, 이런 포인트가 있는 카라티, 또 카라 입을 때는 이렇게 깃을 올려줘서 남성미를 부각시킬 수 있게 이렇게 오늘의 착장을 완료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 때는 이게 제일 간지나는 거였거든요. 아마 후배들도 보면은 좀 압도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멋 드렸으니까 후배들 만나러 가보시죠. 네, 이제 학교에 도착했고 신입생이 돼서 제 선배와 동기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응답하라 2004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찰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생 차은욱입니다. 그 1조 소속이시라. 아, 저 1조로 가면 되나요? 네, 1조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소속이시니까. 저희 1조 같이 팀 하기로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저 신입생 차은욱입니다. 1조 따라오세요. 네. 저기 앉아주세요. 네네네. 오늘은 같은 신입생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예요? 네. 아, 나는 차은욱이야. 20살이라고 했나? 응, 나 20살. 2학년? 저보다 21인데. 아, 네, 나 빠른이라서. 2학년. 아직 19. 오늘 처음 만난 친구들. 인사했죠. 얘들아. 아, 얘들아. 아, 미안. 얘들아라고 했어. 네, 대학교 20살 첫 친구들. 반가워. 아, 좀 덥네. 어, 더. 와, 멋지다. 아, 잠시만. 어? 어? 와, 나 진짜 간지 쩐다. 간지 쩔지. 뭘 좀 아는구나. 간지 쩐다. 덥대? 나 오늘 MT 간다고 옷 좀 부렸어. 멋있다. 너가 우리 학과 가오 다 살린다. 진짜 멋있다. 멋나. 아, 눌리는 것 같은데. 맡아볼래? 야, 아니 근데 냄새 안 나. 아니 맡아볼래? 아니 안 나. 왜 이래? 안 나. 진짜. 아, 그냥 냄새야. 그냥 모자 냄새야. 오늘 MT 가는데 다들 기분이 어때? 설레.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아, 그래? 학회장님 오셨다. 선배님. 멋있는 선배님. 안녕하세요.
출발하기 전에 안전교육 그거랑 서약서 한 번만 작성할 텐데. 이름이 뭐야? 이삼이요. 아 선배. 아 죄송해요. 채은 누나 죄송해요. 너희는 꿈이 뭐야? 누나 웃지 마세요. 너희는 우리 과에 무슨 포부를 안고 왔어? 난 원래 엄청난 꿈을 갖고 왔는데 안 될 것 같아. 아예 안 될 것 같아. 무슨 꿈인데? 원래 내 브랜드를 런칭해서 돈을 벌어서 약간 사회복지 집단을 만들어서 기부하고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되게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멋지다. 맞아. 근데 왜 안 될 것 같아?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23인데? 지우 너 꿈 뭐야? 미디어 쪽? 미디어 쪽? 근데 왜 우리 거 같아? 누나 누나 꿈 뭐예요? 저 한복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나중에 만들면 더 좋네? 아 당연하죠. 와. 그럼 당연하죠. 나도 언제든 도착했다. 짐, 제가 짐 들겠습니다. 어, 네. 그럼요. 어이구. 미안. 지우야, 기획팀 지금 왔다 왔어. 자, 이쪽끼리 먼저 좀 친해질까요? 네. 그럼 오늘 이름이 오늘 이름? 저는 24학번 고현우입니다. 저는 21학번 이지현입니다. 아 21학번 진짜 우리 좀 암담하다. 저는 곧 곧? 곧은 뭐야? 곧? 아 좀 잘 파이팅. 저희 그 구호 여러분들 다 정하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구호에서 점수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그럼 1점 구호 시작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스타일 넘버! 1점 들어가시면 됐어요. 다음 2점 분들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뭐? 그럼 제가 선배님이자. 아, 먼저 들어올게. 날씨에도 반짝하면서 좋았을 텐데 태양하면서 약간 걱정도 하면서 왔는데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60. 오늘 곧 게임 나갈 건데 어때? 아, 무조건 이길 거기 때문에. 와. 이기셨잖아. 역광인데 완전? 괜찮아 괜찮아. 약간 국가대표 같다 너 지금. 국가대표 같다? 우리 다 1등해서 양주 비싼 거 타자. 양주. 야 힘내자 얘들아. 파이팅. 야 1조 이겨라! 가장 빨리 짧게 남기시면 됩니다. 뭐 어떤 고민이든 어떤 얘기든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다가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안 돼 있죠 근데 거의. 여기 멸치 멸치야? 아니 안 돼 있어.
살짝 죽는데? 살짝 죽는데? 자리 남아? 형 형 앉으세요 앉으세요 형 몇 조? 1조 보세요? 나 1조 어렵구나 20살이야 자 여기 이렇게 다 20살이요? 나와도 돼 친구들? 네 형 저는 나오면 더 좋아요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내기 친구들 아하 박수로 나가는 거예요? 그치 아 큰일 났다 이거 호민이는 네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 어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아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와 그러면 군대 군대 네, 그렇죠. 기다려준 거야? 네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여자친구 사랑해? 사랑합니다 결혼할 거야? 결혼할 겁니다 여자친구한테 혹시 사회를 영상편지 쓰려 영상편지 영상편지 쓰면 사회 봐줌 오 저 뭐 나중에 내려달라 하지 마 내 여자친구 사랑한다 이름 뭔데? 이름 뭔데? 이름 뭔데? 이름은 비밀이다 뭐야? 아 이름 뭐더라? MC 아 MARCO 아 그래 MARCO JR MARCO 이상형 뭐야? 나는 다정한 사람이 좋고 머리 잘하는데? 나보다는 활발해야 하지만 너무 까불지 않는 사람 오 되게 구체적이다 근데 소정이가 좀 궁금해 키 크고 하얗고 푸드 뽀글머리에 조금 잘 어울려 아 머리 볶은 사람? 아 나도 이 사람 좋아해 형 어때? 이 사람 이상해 잘생겼죠? 어? 원래 무쌍 무쌍 뭐 산책할 거야? 뭐라고? 우선 키가 크고요 키 크고 좀 마르고 마르고 턱이 좀 나와있고 어. 무쌍인 남자를 가지 둘이 그럼 가위바위보 해 어디 가? 저희 길게로 가요. 같이 가요. 강아지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해주시나요? 가자. 저희 뭐 좋아하시나요? 저 렛츠고. 야 사도 죽여. 잘생긴 태강이. 감사합니다.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좀 있어? 아 마음에 드는 사람? 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네. 여자 여자가 버려? 들어가. 어? 야 이 죽을 수 있으냐? 아니해진 나갈 말고 아니해진 나갈 말고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우리 과에 마음에 드는 애 좀 있어? 오빠가 여기 방 먹었대요. 관심 가는 애 없어 지금? 잘 가볼까요? 없어? 난 있어. 그 저희 이번에 2조 이겼어? 이제 이겼어? 아니 졌는데 수면이 재미없죠. 아, 여기 좀 재미없어. 아, 아니, 재밌어, 왜? 내년 마지막. 오케이. 우리 너네 깰 거야. 너네 깰 거야. 재미없지. 바람이나 쐴까? 시끄럽네. 나 이거 못 쓸 것 같아.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더 당황스럽네. 적어도 되겠습니까? 왜죠? 어, 저거 뭐야? 깜짝이야. 수고하셨습니까? 선생님, 어디 가세요? 당신들 누구십니까?
연습 하나?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 후배들의 MT에 따라와 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젊고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노니까 되게 활력있고 젊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뭔가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생각도 들고, 뭔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MT 따라가는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한잔해. 다 You are melody, you are melody. 나를 찾아 You are melody.